달리면 뭐 요즘 뭐 지역권이 오늘 보니까 쉬는 시간에 막 뭐예요? 논란거리가 된게 하나 있었다며요. 예. 자, 성역지하고 여역지 관계 한번 봅시다. 자, 성역지는 주의의 종이에요. 성역지는 종이죠. 그럼 종역은 따로따로 수용한다고 가정하입니다. 그러면 성역지를 따로 수용했으면 어때요? 종이죠. 그러면 종이 죽어봐야 뭐 주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면 성역지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수용하게 되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다라는 거야. 직권 말소 대상이고. 자, 그러면 성역지는, 여역지는 주의의 종이에요. 주죠. 그러면 여역지가 뭐 수용돼서 직권 말소하면 어때요? 종도 따라 죽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근데 자꾸 왜 분란이 생기느냐? 토지 조그맣게 안 되는데, 그러면 성역지와 여역지를 다 수용하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당연히 다 말소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성역지와 여역지를 국가가 따로따로 수용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역지가 수용되면 주죠. 주가 말소되면 성역지 종도 말소가 되거든. 그래서 여역지는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성역지는 주의와 종이야. 종, 성역지가 말소돼서, 말소된다 해서 주는 그대로 존속하잖아. 그러면 성역지는 직권 말소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종의 관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두시고.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이제 더 틀리면 앞으로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야. 제가 그러면 간혹 가서 쪽지 시험 볼때 이제 지역권을 봐서 틀렸다. 그럼 벌써 제가 판단은 어떤 판단을 해요? 이분은 공부 진짜 안 한다. 그러면 뭐에 보따리만 싸고 다닌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자, 그러면 6장에 대해서 무슨 건이 있죠? 전세권.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을 틀리는 사람은 성격이 껄렁껄렁하다라는 거야. 성격이 뭐예요? 꼼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 먼저 확인할 거는 거기 앞에다 써요. 자, 전세권이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토지냐, 건물이냐. 그렇죠. 자, 토지 전세권이냐, 건물 전세권이냐.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돼요. 항상 토지 전세권인지, 건물 전세권인지, 아니면 그냥 전세권으로 나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옆에, 자, 옆에 그러면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한번 써봐요. A가 건물을 AB한테 전세를 설정한다고 생각해봐요.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이야. 자, 한번 읽어볼래요? 그럼 전세금. 그랬더니 또 1억, 그러면 똑같은 눈이 아니라니까. 무슨 건? 전세금. 그렇죠, 전세금. 자, 읽어봐요. 전세금. 그렇죠, 전세금 설정자. 그 사람은 전세권자. 그렇죠. 전세권자가 돼요. 읽어봐요. 자, 읽어볼래요? 읽어볼래요? 자, 읽어볼래요? 자, 전세권을 읽을 때 여기에 이제 딱 베이스가 깔려야 돼. 깔려야 돼요. 그러면 이걸 못 읽으면 이제 조문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 맞아요. 이거부터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자, 전세권 303조 옆에 전세권의 내용, 옆에 여백이 있죠. 거기에다 써놔봐요. 자고. 이거부터 먼저 잡으라고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원만하게 풀리는 거, 앞으로 이제
전세권 전문을 읽으면서 어딘 걸 읽어야 제일 좋아요? 현실적으로 제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세입자하고 주인. 요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인, 요걸 보면 세입자. 요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해두시라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러면 머리가 굳어져 버려. 아까 지상권 설정자를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어? 토지 소유자. 그러면 우리 지상권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를 빌린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그러면 와닿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는 뭐야? 상자지. 그렇죠? 네, 상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생각해 봅시다. 판도라는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면 제우스가 뭐이시나? 제우스가 판도라한테 뭘 줬어요? 판도라야, 저 내려가서 절대 상자 열어지 마라. 그랬더니 저 인간은 의심을 해야 하네. 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순간 이 인간 때문에 뭐예요? 제가 아파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순간 온갖 질병들, 코로나도 나가고 온 사방이 나갔어요. 그럼 판도라가 놀래 안 놀래? 그러니까 놀래는데 판도라의 상자 안에 딱 하나 남은 게 하나 남아있어. 희망이라는 게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 열었으면 병도 안 받고 천하무적이 될 텐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전세권이 나올 때 필요할 때 써먹어야 돼. 점유권에 가면 읽어봐요. 직접 점유자. 읽어봐요. 간접 점유자. 필요할 때 써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리지널 전세권이 나올 때 뭐예요? 세입자 주인을 끌어서 먹고요. 그럼 이 사람은 약자의 강자예요. 약자 힘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면 약자한테 뭘 힘주는 방법은 뭐가 있어? 좋아요. 경매를 하나 주네. 그래서 경매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야. 경매 청구권.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 만료했어요. 그러면 용익물권성은 사라졌죠. 그러면 우리 전세권은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용익물권도 있고 써요. 용익물권성도 있고 용익물권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읽어봐요. 담보 물권성도 있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용익 물권성과 읽어봐요. 담보 물권성이 있다라는 거네. 약자한테 경매 권한을 주는 거거든. 그래서 경매 청구권을 하나 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필요할 때 이제 뭐예요? 필요할 때 이제 뭐다 써먹어. 그러면 29회 때 봐봐요. 29회 때. 읽어봐요. 읽어봐요. 간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어때? X. 자, 간접 점유자가 타주 점유자가 아니라 읽어봐요. 직접 점유자가 타주 점유자. 작년에 우리 29회 때 2.5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전부 뭡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이제 아는 거, 쉬운 걸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야. 아는 것은 맞추고 어려운 것은 찍어서 맞추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그러면 아는 것도 틀리고 모르는 것은 찍어서 틀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 받을 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를 맞춰줘야 돼. 기초 여섯 문제는 무조건 줘요. 그러니까 여섯 문제는 무조건 주는데 그 여섯 문제는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끝나면 아는 거 틀렸다 몇 개가 남아요? 각 과목당 여섯 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섯 개 각 과목당. 그럼 몇 과목이? 여섯 과목, 6, 5, 30개를 실수해서 틀리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면, 모의고사 끝나면 어디가 멍이 들어요? 허벅지, 여기 무릎이 멍 들어.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실수했다. 실수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멍이 시프렇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고요.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또 그런다. 세입자라고 또 읽어라. 읽어봐요. 주인, 그렇죠. 주인. 점유권으로 가서 읽어봐요.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자, 경매로 가서 읽어봐요. 약자, 강자. 자, 우리 물론 점유의 선언과 관련돼서, 점유의 퇴장과 관련돼서, 요 사람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기억을 더듬은. 그러니까 필요할 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왜 써먹지는 못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써먹어서, 그러면 전세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전세권 가로 읽고 써놔봐요. 자, 전세권 제목 옆에다가, 자,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뭘 요소로 하죠? 전세금을 요소로 하네. 전세금. 자, 이중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이중 전세권은 안 돼요. 이중 저승권은 안 된다. 자, 이중 전세권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그러면 이중 전세권 옆에 최단기. 자, 최단기.
최장기 제한. 최장기 제한은 어때요? 이거는 10년이야. 토지에도 있고 건물에도 있어. 자, 최단기 제한은 몇 년? 1년. 1년은 어디에만 있어? 건물에만 있다라는 거. 건물. 최단기 제한은 몇 년? 1년. 1년. 그러면 1년 최단기 제한은 몇 년이다? 1년. 어디에만 있다? 건물. 1년은 짧아, 안 짧아? 짧아. 그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법정 갱신이 튀어나와요. 그럼 법정 갱신은 토지에만, 건물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법정 갱신을 끊어놓고 읽어봐요. 법정. 법정이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 뭐라고 써놨어요? 187조. 처분하려면 봐라. 등기하라. 자, 모든 이제 조문 읽을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 조문 읽을 준비는 다 됐어. 자, 다시 한번.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잡아나가자고요. 여기 봐봐요. 대입자, 이거는 뭐예요? 지인.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갑니다. 전세금의 내용 읽어봐요. 세입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좋아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러면 점유하여. 그러면 인도는 뭐예요? 승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점유하여. 인도는 승인 요건이 아니야. 점유하여.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접 점유도 되고, 읽어봐요. 간접 점유도 되죠. 이 부동산의 형태에 조차 사용수익 영자 동그라미, 수익에서 익자 동그라미. 그래서 무슨 물건? 영익 물건. 자르고. 부동산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는 기타 채권보다 전세금에, 읽어봐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 읽어봐요. 담보 물건. 그러니까 이게 조문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끝에다 써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용도에 좋천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은 그러면 X라고 써요. 목적은 X라고 그랬더니 뭐가 X냐?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그럼 목적은 그러면 무슨 사항이죠? 임의적 기록 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럼 전세권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 사항은 뭐냐? 필 옆에다 써요. 필 옆에. 전세권과 범위가 바로 필요적 기록 사항이야. 전세권과 범위. 그러면 이제 출제원이 이 조문을 관련돼서 이제 호시탄탄 노리겠죠.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 사항이다. 어때? X. 뭐가 필요적 기록 사항이다? 전세금하고 범위. 그래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잡아두고, 이란과 관련돼서. 자, 농지 동그라미잖아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농지 전세권은 안 돼요. 농지인지 전세권은 안 돼. 그럼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등기하면 그 옆에다 써요. 가로 열고. 등기법으로 연결되네. 29조 2호. 2호가 뭔데? 더다 까먹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죠? 그러니까 요 조문에 근거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농지 전세권은 안 됩니다. 농지 지상권은 돼야 안 돼? 농지 지상권은 돼야 안 돼? 돼요. 아까 조문에 농지를 지상권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있었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럼 농지 지상권은 돼야 안 돼? 돼. 농지 전세권은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요? 29조 2호 그러지 말고. 그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주, 전호제, 지주하고 전호 병폐 때문에 그래. 전호가 뭐에 땅 붙여 먹는 사람이거든. 지주가 땅 주인이거든. 그래서 뭐예요? 만약에 지주가 돈내 잔치하면 어때요? 돈내 잔치가 있으면 뭐예요? 땅 붙여 먹는 사람은 가기 싫어도 가서 음식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딱 규정까지 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병폐 때문에 그렇다? 읽어봐요. 지주, 전호제 병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 등기가 됐다. 그럼 등기관이 발견했다. 몇 호?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그죠? 자, 그 다음에 304조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건물이냐 토지냐 잘 확인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부정성의 의미네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읽어봐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건물의, 그러면 조그만 것이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물의
전세권자, 건물의 세입자는 세입자와 함께 지상권, 임차권도 경매하여 그 한가 대금으로부터 읽어봐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요 조문의 해석이야. 해석이란. 자, 양의 전항의 경우, 전항의 경우 읽어봐요. 주인은 읽어봐요.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거네요. 자, 이랑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할 때 대지 소유권의 특별 선계인은 읽어볼래요? 주인이 취득하는 거지 세입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다 행간편 딱 전하여.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거지 전세권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래서 305조 1항 이게 바로 아까 전세권과 법정지상권의 문제. 요거 법정 전세권 설정자를 전세권자로 권천하면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많이 당합니다. 요 조문에. 자, 그러나 지료는 읽어봐요. 지료는 누가 정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누가 정해? 법원이 정한다라는 것. 이 양의 전항의 경우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오케이. 자, 306조와 관련돼서 전세권의 양도 임대. 요거 아까 지상권의 양도 임대하고 조문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까. 자, 읽어봐요. 세입자는 읽어봐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 목적물을 타인에게 읽어봐요.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전세권과 지상권의 대표적인 차이가 요 조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임대할 수 있으며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런 금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밑에 글씨를 써놨네. 뭐라고 써놨죠? 지상권과의 차이 282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자, 그러면 306조와 관련돼서 출제 포인트 한번 볼까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이야. 존속 동그라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나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발생하는 조건으로 하여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오케이.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합의해지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분리 양도는 마다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존속하는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2번하고 거기 1번하고 2번 요거 포인트가 되니까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307조 전세권 양도의 효력.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 읽어봐요. 전세권 양도인은 뭐예요? 집주인. 원래 집주인이죠.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자, 전세권에 대한 책임. 가중이죠. 가중. 아까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넘겨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책임이 가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면할 수 있는 읽어봐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면 전전세로 인한 전세권자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309조 읽어봐요. 세입자의 유지 수선 의무. 자, 읽어봐요. 세입자는 목적물을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은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없다. 뭐는 있다? 이익비 상한 청구권은 있다. 요 조문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 요거 조문 우리가 숙제해 놓고요. 자, 310조와 관련돼서 읽어볼래요? 세입자의 상한 청구. 여기 임차인과 비교를 또 해야 돼요. 읽어봐요. 1항. 세입자가 목적물을 결항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전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읽어봐요. 소유자가 누군데?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전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가볼까요? 목적물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전세권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때? X.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야.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자, 전항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그럼 상당한 상환 기간 밑에 넣어서 봐요. 상당한 상환 기간 밑에다가 변제기 유예라고 써요. 변제기 유예. 그러면 변제기 유예라는 것은 변제기 기간을 줬어, 안 줬어? 줬어.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하나 써요. 유치권, 옆에다 써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상당한 유예 기간을 줬다는 건 유치권의 발생 원인은 변제기 도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상환 기간을 자, 하여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라고 하나 써놔야 돼? 아까 써놨죠? 자,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소리야. 자, 311조입니다. 자, 전세권의 소멸 청구. 1항 읽어봐요.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 누구죠? 주인이 전세권의 소멸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즉시 소멸합니다. 상당한 기간 후에 아니에요. 즉시 소멸해. 자, 처음에 봐봐요. 처음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세입자가 저 달란지 좀 처음에 뭐예요? 노래방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주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주인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즉시 소멸한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 두 개. 이항의 전항의 경우 읽어봐요. 주인은 읽어봐요. 세입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찾았어요? 예,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야. 이항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이 10년을 넘을 때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근데 거기 봐봐요. 전세, 맨 앞에 1항에서 전세권이라고 점쳐놔봐요. 1항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전세권. 맨 앞에 있죠. 1항에서 전세권. 찾았어요? 예,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나와서 토지 전세라고 나와서 건물 전세라고 나와서 그냥 전세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최장기 제한은 토지도 인정이 되고 건물도 인정된다는 거야. 근데 2항은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봐봐요. 건물이라고 단정을 내려놨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1년 동그라미 정할 때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러면 토지야 건물이야? 건물이죠. 맨날 토지로 나오고 맨날 틀려요. 맨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최장기 제한은 10년이야.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건물 두 개예요. 근데 최장기 제한은 언제? 건물 몇 년? 1년. 기간이 짧아 안 짧아? 짧아. 무슨 경신? 법정 경신. 그러면 3항으로 가볼까요?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경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을 넘지 못한다. 근데 거기 4번에 봐봐요. 4번. 4번 찾았어요. 사항. 자,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 건물 동그라미. 살려야 돼요. 토지 아니요. 건물이요. 자, 그러면 건물의 누가? 주인이. 주인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거기 줄쳐놔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 거기만 줄쳐놔요. 그러면 자, 그러면 주인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세입자에 대해서 경신 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경신하지 아니한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요. 전 전세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읽어봐요.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임으로써 경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법정 경신은 몇 조로 빠져? 187조. 단 처분하려 마라. 등기하라.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자, 전세권의 존속. 그러면 그 밑에 글씨가 조그만 글씨가 포인트야. 법정 경신 이후 동그라미. 이후 찾았어요? 이후에는 읽어봐요. 각 당사자 줄쳐놔봐요. 각 당사자는 누구도 할 수 있어? 주인도 할 수 있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뭐예요? 경과하면 전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법정 경신이 이루고 난 이후에는 각 단체 입자도 할 수 있고 주인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래서 이 312조와 관련돼서 1항, 2항, 3항, 4항, 요 4개 조문은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12조 2. 전세금 증감 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할 때 당사자는 당사자입니다. 줄잖아요. 장래에 한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청구권 형성권. 형성권. 그러나 정액의 경우, 정액의 경우 감액은 아니에요. 정액의 경우야 감액은 깎아주는데 좁은 거지. 그렇죠? 정액의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뭐예요?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럼 보통 이제 20분의 1, 몇 년? 1년. 그렇죠? 자, 그러면 전세권의 소멸 통과입니다. 임대차와 비교해야 돼요. 요거는 313조는 임대차 소멸 통과하고 또 헷갈립니다. 자, 전세권의 전속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할 때, 약정하지 아니할 때 줄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각 당사자는, 각 당사자야. 그러면 누구와? 주인하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읽어봐요.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전세권은 소멸한다. 어때? X. 몇 개월이? 6개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제 나머지 조문에서 많이 헷갈리니까. 자, 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자, 이랑의 전세권의 목적이 일부,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 일부야.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될 때. 자, 멸실될 때. 읽어봐요. 멸실된 부분의 전세값만 소멸해. 전부가 소멸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 읽어봐요. 세입자는 아직 멀었어요. 전세권을 세입자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세입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 거기에다 줄잖아요.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주인에게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멸 청구는 의미는 뭐 읽어봐요. 즉시 소멸. 조심해야 돼. 6개월이 소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314조하고 314조 2항 이게 이제 나중에 헷갈리는 거야.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아까 313조는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에요. 즉시 소멸이 아니에요. 6개월이 경과해야 돼. 그러면 314조와 관련돼서 일부 멸실은 뭐예요? 이때는 즉시 소멸. 조심해놔야 돼. 자, 315조 읽어볼래요? 전세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자, 이랑의 전세권의 목적이 전부 일부가 세입자의 책임 있는 세입자 줄잖아요.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될 때 전세권자 세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 전항의 경우 읽어봐요. 주인은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자, 읽어봐요. 잉여가 남는 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읽어봐요. 청구할 수 있다. 전세금은 보증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거야. 법적 성질로.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2항. 자, 음상회복과 관련돼서 나와있네. 매수청구권. 1항. 전세권이 전속기한 만료 동그라미. 만료로 해야 돼요. 만료. 만료로 인해서 소멸할 때 읽어봐요. 세입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읽어봐요. 주인이 부속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때 매수 동그라미. 야, 그거 팔아 임마. 그러면 팔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매수를 청구할 때 세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읽어봐요. 거절하지 못한다. 자, 이항과 관련돼서 전항의 경우 부속 물건이 세입자의 동의,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거기에다 뭐예요? 1번이라고 써요. 부속시킨 것일 때 세입자는 자, 주인에게 대해서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네. 그러면 뭘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 그렇죠? 그 다음에 부속 건물이 세입자 주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때도 같다. 매수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두 가지 측면이네. 첫 번째, 동의를 얻은 경우. 두 번째는? 매수한 경우. 그래서 매수한 경우. 자, 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이행한 것. 요 317조는 중요한 조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책 계약법 조문 정리할 때 아주 중요해. 그 옆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요거는
뭐로 연결돼요? 자, 동시행 항변권. 요 점은 동시행 항변권 나올 때 많이 구경하게 돼 있어요. 동시행 항변권. 자, 동시행 항변권.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읽어봐요. 전담 원가. 전담 원가. 써놨어요? 자, 사행시 한번 써봅시다. 명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전세권. 이거는 담보 책임. 하던 게 담보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제 동시행항변권과 관련돼서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아주 네 개를 머릿속에 완전 조건판서로 나와야 돼요. 전세권에 하나 있고요. 명문 규정이 담보 책임.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도 있고요. 원상회복 의무 해제 계약법에서. 그다음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 담보에 관련해서. 자, 그러면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전세권 담보 책임 원상회복 의무 가등기 담보. 자, 저 읽어봐요. 전담 원가.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변제 의무는 없어요. 변제 의무. 협력 의무 없어요. 보증금 의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변제 의무, 협력 의무, 보증금 반환 의무, 배당금 의무, 배당금. 그럼 요번에 공통점은 뭘까요? 원칙적으로. 무슨 의무일까요? 뭐라고 써놨죠? 선의행 의무니까. 먼저 이행할 의무라는 거야. 니들 돈을 갚아라, 임마. 변제, 변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해 먹을 때 동시행 항변권과 요 관계하고 요 관계를 견상으로 해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토지거래가정은 토지거래가구형은 뭘 받아줘야 돼요? 토지거래가정을 받아줄 무슨 의무가 있어? 협력 의무. 그러면 토지거래가정에 동시행 항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317조 쏙 들어가죠. 자, 전세권이 소멸할 때 읽어봐요. 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께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은 읽어봐요. 동시동그라미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거든. 자, 출제 포인트. 세입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말소 등기 서류의 교부가 없으면 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 이행 우리가 이제 잡았고요. 요거는 요 관계는 항상 317조 1항에는 요 베이스가 요게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자리가 한 문제 자리거든. 그래서 조심해서 자라놔야 돼요. 자, 318조. 세입자의 경매 청구권. 자, 그러면 세입자의 경매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읽어볼래? 주인이. 주인이 전세금은 반환을 지체할 때 주인은, 세입자는 민사집행법 줄쳐놔봐요. 민사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권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기 서류 의무는 이행 제공이 요하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고개 읽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찾았어요?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을 달았는데 건물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전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전부에 대해서 경매가 제3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 일부에 대해서는 돈 받아 권리가 있어. 그래서 무슨 건 우선 변제권은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출제 포인트야. 작은 글씨가. 그래서 그거 한번 이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눈여겨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출제 포인트 가볼까요? 자, 읽어봐요. 세입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읽어봐요. 주인에 대해서 읽어봐요. 전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행을 제공을 완료해야 돼요. 완료하여 읽어봐요. 세입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영어는 어디에도 자주 출제돼요. 계약법에서도 자주 출제되죠. 채무 불이행과 관련돼서. 자, 이번에 건물의 일부야. 일부 동그라미 전화예요.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이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19조 준용 규정 나오네. 자, 물권적 청구권. 요거는 지역권에 있어서 뭐예요? 214조만 있었는데 213조가 튀어 들어왔네. 그럼 목적물 반환 청구권,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네요. 그러면 216조 내지 214조. 무슨 관계? 상인 관계. 상인 관계. 그러면 봐봐요. 자, 문제 나가요. 자, 봐봐요.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의 상인관계는 모두 준용하고 있다. 어때? X. 아까 지역권은 상인관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뭐 아까 배웠던 값은 쭉쭉 쓰면 돼요. 준용규정으로서. 여기 봐봐요. 여기는 읽어봐요. 반환 있죠. 여기는 제거, 예방, 상인관계. 여기 지역권은 반환 청구는 없어요. 뭐만 있다 읽어요. 제거, 예방, 상인관계 준용규정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은 읽어봐요. 반환, 제거, 예방, 상인관계. 그럼 봐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출제원이 어디를 노리겠어요? 봐봐, 요거 봐봐, 반환 청구권, 상인관계, 상인관계. 그러니까 조문으로 확인하라고. 눈이 있으면 뭐에 조문으로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그럼 여기 아까 지상권 상인관계 준용했잖아. 없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거만 봐봐. 지역권에서 반환 청구권과 상인관계는 준용하지 않는다. 그죠? 요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해놓고요. 자, 그 옆에 몇 팩이? 저 옆에 밑에 여백이 많았어요? 적어요? 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보죠. 자, 한꺼번에 정리하자고. 자, 세 개의 필요적 기록사항을 한번 봅시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 자, 필요적 기록사항. 지상권 그러면 써요. 지상권 그러면 목적과 범위. 목적과 범위. 자, 그러면 전세권은, 아니 뭐 자꾸 전세권. 지역권은 자, 목적,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여역지 표시. 여역지 표시. 자, 전세권은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이네. 전세금과 범위네.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출제될 만하구나.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뭐만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전세권과 범위. 그렇죠. 전세권과 범위. 자, 저희가 그러면 요 세 개를 이제 비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 지상권에서는 읽어봐요.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아까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요역지 표시. 자, 전세권은 무슨 범위? 전세권과 범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문제야. 봐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통점은? 영익물권이죠. 이제까지 영익물권 했는데, 영익물권 하나 모르고 집에 가시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영익물권에 있어서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거든. 다시 한번 만전에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또 집에 가시려고 그러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써봐요. 자, 전속기간을 한꺼번에 생각해 봅시다. 전속기간. 지상권은 뭐예요? 최장이야, 최단이야? 최단. 최단 전속기간은 몇 년? 더 다 까먹었다. 저 죽을 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30년. 30년, 15년, 5년, 그죠. 자, 30년은 아까 석조죠. 석연, 견수라고 그랬죠. 석조, 석회조, 연화조, 경관 수목, 그 다음에 경관 건물 수목. 목조 건물은 몇 년? 15년, 공작물은 5년, 그죠. 그럼 최단 전속기간. 자, 농구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농구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조단이야, 조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구 잘 선 사람은. 지단이야. 그래서 읽어봐요. 지단. 자, 나중에 헷갈려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최장이 아니라 최단이야. 절렬하게 한번 눈팅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역권으로 가요. 자, 지역권은 전속기간이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전속기간에 명문, 요거는 전속기간이 없습니다. 자, 전세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 있어요? 최장기. 최장기 제한은 몇 년? 10년. 그죠? 요거는 토지 건물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최단기 제한은 몇 년? 1년. 1년은 어디에만? 건물.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세 개를 또 비교를 했네요. 그래서 지상권, 최단 전속기간, 15년, 30년, 15년, 5년.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 기간으로 가겠죠. 특히 공작물에 대해서는 몇 년이죠? 공작물의 종류와 종류를 정하지 않을 때는 몇 년? 15년. 15년입니다. 지역권의 전속기간은 없고요. 전세권의 최장기 10년, 최단기 1년. 뭐예요?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딱 머릿속에 비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사람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기간? 최단 전속기간. 30년, 15년, 5년. 자, 전속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최장기 10년. 토지 건물 다 해당이에요. 최단기 제한은 몇 년? 1년. 어디에만? 건물. 건물은 1년은 짧아, 길어? 짧아. 특지만 법정 경신. 특지만 187조. 단 처분하려 마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기본 폼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읽어봐요. 간접점이자 직접점이자 세입자 주인 강자 약자.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동생 형편권은 명문 규정이 있는 것. 전담 언가. 그러면 선의의 의무가 있는 것. 대표적으로 변제 의무, 협력 의무, 보증금 의무, 배당금. 자, 그러면 전세권이란 전세권자란 누가? 전세권자가 지금 세입자가 직접 뭐의 전세금 요소로 직접 점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전세권.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 303조로 다시 갑니다. 자, 303조와 관련돼서 303조 다시 읽습니다. 다시 1항 읽어봐요. 303조 1항 세입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런데 전세금을 지급하고 밑에 한번 읽어봐요. 전세금 필수 요소지만 그러나 현실적 수선은 불리하다. 자주 출제돼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 출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다만 지금 1항 다시 읽어서 한번 전세권이라 읽어봐요. 세입자는 멀려서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읽어봐요. 점유하여. 점유한다라는 것은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거. 부동산의 형태조차 사용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편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용익물권과 관련돼서 이제 마무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앞으로 이제 요 조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고 닦으라고, 갈고 닦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문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요 조문이 이제 끝났으니까, 뭐야? 용익물권은 모의고사 매년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면 용익물권이 틀렸다 그러면 요걸 다시 조문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앞으로 이제 용익물권에 대해서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요 조문을 잠들기 전에 침대 맡에서 자꾸 반복해서 몇번 반복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용익물권 뭐 있어?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공통점, 용익물권. 그러면 용익물권은 뭐가 없어? 처분이 없어. 불안전 물권. 사용 소유권 정면에서 사용 수익을 제한하고 있다. 무슨 물권? 제한 물권. 그러면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의 공통점 두 자로 물권. 물권은 최종적으로 권리 이익.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자꾸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뭐 예상하겠네. 다음 주에는 뭐가 나와요? 해도 너무해. 담보 물건이 나오겠지. 담보 물건,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 다음 주에 뭐가 조문이 나갈지 생각도 못한다라는 거네요. 하여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합격을 하려면 질적, 이제 지금은 오류걸 때는 질로 해야 돼, 양으로 해야 돼. 질러. 그렇죠. 양으로 하게 되면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관리 잘 하면서 내일 또 비가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산 꼭 챙겨서 유비무안이라고 준비 철저하게 하고요. 비안 오면 어떡할 건데 안 오면 말고요. 자, 하여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